안녕하세요. 그린기프트 봉사단장 김효정입니다. 저는 지난 30년간 중고등학교에서 도덕윤리교사로 재직한 후 지금은 진로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?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기를 바라며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대원, 이명복 작가가 함께 쓴 3분 힐링입니다. 3분이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. 하루 3분 수련으로 몸과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놀랍지 않으세요? 3분 힐링은 단전호흡을 센터링이라는 개념으로 풀어 독자들이 접근하기 편하도록 하였습니다. 센터링은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이며 몸과 마음, 영혼이 일치해 조화를 이루는 최고 최적의 상태입니다. 3분 힐링 이 책에는 복잡한 명상기법이 들어있기보다는 단순히 단전호흡이 왜 좋은지, 종교적으로 단전호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, 단전호흡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단전호흡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, 즉 서서 하는 방법, 앉아서 하는 방법, 누워서 하는 방법, 걸으면서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.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책을 읽으면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건 3, 6, 9 보식 센터링입니다. 일반적으로 행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걸으면서 하는 센터링을 말합니다. 세 발자국 걸으며 숨을 들이마시고 세 발자국 걸으며 숨을 내쉬는 호흡법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마음, 경무와 인간관계로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치유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. 동양의 전통 수행법을 현대화시킨 센터링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자신감, 건강과 에너지를 얻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3분 힐링, 오늘도 내일도 3분 힐링입니다. 감사합니다.